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순간에서 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 찾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황윤석 대표님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이제 OCI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곡물 가격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에너지 가격도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고유가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2년간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물자생산법이라고 해서 DPA라고 하는 그 법률을 발동함으로써 태양광 패널 부품 또는 변압기, 히트펌프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조치가 미국에서 지금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종목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하는 점이 이제 호재로 보여지고요. OCI는 또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각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겹호재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략 포인트는 이제 내일장 시초가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봉상에 보면 주봉상 고점이 16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 신고가 돌파 직전까지는 상승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12만 원 정도 이탈이 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 상황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기관도 7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 보여주면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지금 2거래를 연속 양매수까지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수급과 실적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도 염두하시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어떤 종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이럴 때일수록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 안 좋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처럼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리지 않는 종목 이 종목에 좀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IT가 많이 밀렸으니까 반도체 IT를 저점에 매수를 해야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예전에 좋은 모습을 찾기에는 굉장히 또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IT를 비롯한 기술주들은 조금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을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뭐 안 밀렸다라고 표현하긴 그래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들 종목의 이 리바운딩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보다도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신약이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이 현재 자리를 잘 잡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유럽에 이제 연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좀 터졌는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 판매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요새는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서 유럽에서도 지금 이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약품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에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 포인트는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일치되지 않는 선에서는 목표가는 8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운홀이었던 램스마 SC에 대한 시선이 최근 들어서도 바뀌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장 1.9%대 낙폭 59,90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요금 같을 때 무조건 저가 매수보다는 앞으로 좀 반등력이 나와주는지 추세를 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